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날 하나님의 자녀들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신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을 위하여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주체를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장차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보의 공동기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억누르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숨을 쉬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3월에 메마른 땅에 봄비로, 봄바람으로, 그리고 꽃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메마른 우리의 욕심과 영혼이 단비를 먹으면 돼지처럼 생명을 잉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덧붙임 받아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도 인류를 묶고 있는 전염병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고백합니다.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무서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옆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풍파와 시련이 몰려와도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22면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아닌 것으로 그의 손에 있는 미적을 보고 내
내 성과를 그 목적에 넣고 또 내 죄를 그 영구에 넣어놓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의기소침해 있었겠습니까? 문을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말씀 또한 성취하게 제자들이 체험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있은 뒤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근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달된 평화를 세상에 전해야 될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죄사하는 권세도 주시고 병과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처한 상황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있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 도마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와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제자들과의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뵈었어.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얘기를 하죠. 나는 너 당신들은 봤지만 나 안 믿어. 나는 내 손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상처도 만져보고 그래야지 나는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데는 사실 얼굴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분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는 그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확인 동원해서 확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100% 확실하게 믿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의심을 확실하게 표출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8일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던 도마입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공포를
알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포와 기쁨 사이에서 도마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도마 자신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이 제자들 얼굴이 아주 화사하게 얼굴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 무리 속에 나 있는 도마 나 자신은 의심에 쩔어 있는 겁니다. 예, 괴로워요. 십자가의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의 순환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너는 왜 못 믿니? 너도 믿어라. 이런 말을 하면 도마를 더 슬프게 하는 거죠. 도마를 더 외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도마를 더 외톨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제자들이 모였던 이 모임에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함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 친구들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좀 붙잡아줘야지. 얘네들이 다 같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마의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모인 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시로 하면 부활절 다음 주일입니다. 네, 그 날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평화의 인사를 전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만져보아라가 아니고 그 창자국 깊었던 거기에 이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 너는 의심을 떨쳐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상처를 부활하신 몸이지만 그러니까 유령이래갖고 이렇게 모양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잡히는 그게 아니고 잡히는 거죠. 손을 잡을 수 있고 옆구리도 만져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네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봐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믿음을 가져라. 정말로 도마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 인도에 가면은 도마의 무덤이 있대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전도하러 가고 해서 이제 인도까지 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이야기만 들었어요. 갔다 온 목사님 얘기만 들었어요. 도마의 무덤에 도마의 시신은 다 이렇게 상했는데 오직 하나 손가락만 이렇게 뭐 석고처럼 뭐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을 상하지 않고 있대요. 뭐 이렇게 좀 있대요. 그래서 그거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과 이렇게 터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마의 전설입니다. 그렇게 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주님 이 얘기도 했고 뭐랄까요 선생님 뭐 랍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신앙의 도약을 바로 도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첫 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 누구의 입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처음 나온 도마의 입을 통해서 처음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만지실까요? 이미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터치했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터치하는 경험과 그 증명, 이건 사실 마리아와 여자들의 얘기로도 충분합니다. 요한복음의 20장에 여기 전에 얘기 말씀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쳐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은 몸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도마에게도 만져봐라 하십니다. 그냥 만져보는 게 아니고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알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도마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 자신의 부족한 인격, 그것까지도 그것에 자기가 예수님 없는 데서 나는 안 믿어, 만져보자는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관념이나 어떤 집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만지는 일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좌절과 실패, 허무감, 회의감, 신앙의 위기, 이 모든 걸 다 겪었을 제자들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엄청나게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보아라, 넣어보아라 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상처를 아시고 자신의 상처를 제자들의 상처에 맞닿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승의 순환을 아파하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오히려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져보라고 자신의 몸을 내주십니다. 그 상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상하게 해서 만든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의 고통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반대로 그 상처는 인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아십니다. 내가 많이 고달프게 수고한 상처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 것을 내놓아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처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떨고 있고 한 그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부끄러운 그 상처를,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만져보고 내 상처, 나도 그 너의 상처와 동일하게 나도 그 아픔을 겪고 있다 하신 겁니다. 나의 상처를 만져보고 너도 나음을 입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를 체화하기를 소망하면서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하시면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도마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자신의 그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고독하고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해 죽겠는데 어디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사랑의 음성 자체가 들리지 않는 캄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모진 상처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고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여러분, 의심이 들 때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그 상처를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는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절대 신뢰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데 행복할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지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가장 어둡고 힘들 때 무덤에서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Oh,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이를 통해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세 분씩 나오셔서 먼저 떡을 받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떡과 잔을 받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에는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신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 되어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불하게 눈먼 날 볼 때 주 내게 행하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르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동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무덤에 가실 때 세상은 잠시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하였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정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땅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죽음과 억눌림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심어지고 사랑의 물결이 넘쳐흐르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부활의 기쁨이 증거되며 복음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봄이지만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이 아픈 봄을 맞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돌아보며 부활절기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뭐 많이 준비한 건 아니지만 작은 거지만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들 몸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권사님, 김호덕 권사님, 또 이선아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3월부터 주일 11시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저는 제가 딱 뵈니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짝 있는데요. 서병윤님, 박호복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원인의 부모님이라고 제가 그 상원인 얼굴을 기억해요. 이렇게 딱 아빠 닮은 모습을 이렇게 그 모습을 어릴 때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잠깐 백성교 있었기 때문에요. 예. 부활절 휴가고 고국으로 환영합니다. 예. 아, 또 우리 특송으로 이렇게 이창원 사님 예배를 또 도우셨고요. 또 사순절 기간에 동안에 이동 집사님께서 묵상을 이렇게 매일마다 올려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누가 쓰셨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용은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쓰신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후에 참 생명이 있고 어둠 후에 빛이 옵니다. 어둠에 굴하지 말고 그 너머에서 오고 있는 빛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희망과 기쁨으로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탄식과 절망을 승리의 노래로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